너, 아까 내가 불렀는데, 왜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냐? 뭐? 못 들었다고? 일로 와봐, 봐봐. 야, 이러니까 못 듣지. 완전 꽉 찼네, 꽉 찼어. 에이, 안 되겠다, 일로 와. 오늘은, 짠! 귀를 파주도록 하지. 일로 와서 누워봐. 응, 아, 뱃살 민감하니까 일단 눈은 감고 있자. 아, 그나저나, 아까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뾰루퉁한 얼굴로 걸어가는 거야? 고민이라도 있어? 공부를 못하고 게임만 하는데 프로게이머가 되어야 할까요? 노래 잘 부르는 유성민님. 평균 20점 되는 학생입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못하게 됐는데, 집안 사정도 딱히 좋지 않아서 학원은 못 다니고요. 친구들과 축구를 하면서 살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네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공부 실력은 늘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는데, 저의 갈 길은 프로게이머인지 심각합니다. 야. 프로게이머는 쉬운 줄 아냐? 오버워치나 롤 마스터 가는 것보다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게 훨씬 쉬워. 그리고 지금 오버워치나 롤 죽어라 해도 10년 뒤에 이 게임 말고 다른 게임이 흥하면 개털 되는 거 아냐? 근데 적어도 공부는 개털은 안 된다. 뭘 하든 기반을 만들어준단 말이지. 어차피 평균 20점이라 반에서 꼴찌를 하면 더 내려갈 곳도 없잖아. 네 앞에 있는 한 놈만 일단 제친다는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해봐. 그렇게 한명한명 제치면서 앞으로 가다 보면 학원 안 다녀도 반에서 10등 안에는 충분히 들수 있어. 왜냐하면 아직 중학생이잖아. 내가 너에게 카드 하나를 주지. 벽에 붙여놓고 매일 보라고. 한 놈만 제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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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이말잘 기억하라고. 네 앞에 있는 한 명만을 목표로 공부를 해. 친구 따라 농구부에 익명. 제가 친구를 따라서 농구를 시작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하고 남들보다 못했는데 학교 농구부에 들어가게 됐어요. 연습은 제 나름대로 많이 해봤지만 결과가 잘 나오지도 않고 괜히 농구부 친구들에게 눈치만 더 보이고, 이번 대회에도 어쩌다가 나가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결승에서 졌는데, 제가 잘하지 못해서 진것 같고, 친구들한테도 미안하고, 다음 경기에 부담이 더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농구를 그만하는 것이 좋을까요? 응, 그만해. 왜냐면 네가 농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친구를 따라서 이기 때문이야. 운동선수로 성공하려면 네가 정말 관절이 원하고 하고 싶어 미치겠어서 막 시켜달라고 쫓아다니고 막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 아직 네가 발견하지 못한 네가 진짜 하고 싶고 또는 잘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을 거야. 그걸 한번 찾아봐. 물론 뭐 찾는다고 한 번에 짠 하고 찾아지진 않으니까 1년 동안 찾는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고민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또 해봐. 내가 보기엔 그게 나을 것 같아. 너에게는 이 카드를 줄게.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가. 친강말 네가 싶을까? 친강말 네가 싶을까? 삶의 슬럼프. 고민 많은 소녀. 아무래도 슬럼프가 찾아온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그 많던 꿈들은 다 어디로 증발해 버린 건지. 요즘 진짜 삶의 목표도 없고, 사람 만나는 건 마냥 귀찮게만 느껴지고, 그냥 모든 걸다 포기해 버릴까 하는 미친 생각도 들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인데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드려요. 아이고, 진짜 마음고생 많이 했었겠네. 그렇게 너무 힘들 땐 굳이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럼 더 힘들어지니까. 그냥. 아, 지금 나는 그냥 모든 게 귀찮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힘들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대로 있어봐.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야. 진짜 남들은 이해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을 거야. 그래도, 지금까지 잘 견뎌왔고, 극복하려고 나름 시도도 해봤었을 테니까, 그런 자신을 칭찬해주자. 설사 몸은 포기했었을지언정, 마음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잖아? 그럼 된 거야. 그걸로 충분히 잘해온 거야, 나는. 그냥 모든 게 귀찮고 불안하고 다 포기하고 싶었던 나를 인정하자.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었으면 그랬겠냐? 나도 사람인데, 내 몸도 사람인데. 쉬게 해주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귀찮으면 귀찮은 대로 가만히 있고 싶으면 가만히 있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자. 그리고 이 말만 해주자.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 이야기하느라 귀를 제대로 못 파줬네. 일로 와. 이제부터 제대로 파줄 테니까. 한숨 푹 자.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샘솟을지도 몰라. 내가 오늘 고민도 들어주고 이렇게 귀도 파주잖아. 흔치 않은 기회라고. 그러면 잘 자. 일단 오른쪽 먼저 봐보자. 대박. 야, 너 안 봤어 지금까지? 와, 너 진짜 잘 됐네. 기다려봐. 일단은 왕건이 하나 꺼내자. 아프면 얘기해.
인류에서 가장 큰 기지가 아닐까. 어떻게 이 귓구멍에서 이런 게 나오지? 그치? 엄청 크지? 괜찮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야, 너 아까 근데 귀 파는 거 너 느끼는 거 같더라. 너무 표정이 편안하던데. 부드럽다요. 그러면은 부드럽게 약간 귀 속을 마사지 해줄 테니까 시간